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2013 한국 축산 박람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전시장입니다. 대형 독립 부스를 설치한 대한한돈회표는 우리 한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박람회에 참여한 회원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모부촌이 독일에서 이거 품질 평가대회 참석했는데 10개 품목이 참석해서 전부 다 금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다른 게 먹지도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부촌이 굉장히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업체들이 다양한 기구와 다양한 기술도 사양 기술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 보급들이 지금 원활하게 지금 예전보다는 월등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기술 시스템이 관람객의 눈길을 끕니다. 양돈장의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업체는 도시 근교에서도 양돈 농장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서 대기를 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 근교에서도 양돈장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충북 진천에서 양돈업을 한 이주성 씨는 선진화된 대지우리 시스템에 욕심이 나지만 설치비가 문제입니다. 저희 돈사하고 좀 차이가 많은데 좀 이렇게 시설을 잘해서 친환경적으로 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이 좀 따르지 못해서 이렇게는 미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 평당 200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양돈 산업이 글로벌 생산성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종돈 보급에 힘쓰고 있는 팜스코는 종돈 한 마리가 연 30마리 생산 실현을 자신합니다. 한국에 맞는 종돈을 개량하고자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최근에 저희 세미나와 나타난 것처럼 PSI 30대를 달성을 했고 그런 PSI 30대에 대한 부분이 아마 한국 산업, 양돈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1991년부터 양계협회에서 주관하던 양계 박람회를 99년부터 5개 축산 관련 단체가 순번을 정해 2년마다 개최해온 축산 박람회. 대한한돈회표는 2015년 차기 박람회 주관사입니다. 대한한돈회표는 이번 박람회를 거울삼아 다음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점검 무대이기도 하다고 정상은사 목장은 말합니다. 금년 2013년도 이 축산물 박람회는 저 낙농하고 유구협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년 후에는 저희 한돈협회하고 한돈자재구미 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이렇게 마련을 할 거기 때문에 올해 더욱더 좀 많은 거를 보고 배우고 2015년도에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만 4천 제곱미터 전시장에 축산업 장비와 기자재, 약품, 연구소, 소비자 참여 행사 등이 총망라된 이번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등 축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박람회가 되고 있습니다. 봄TV 뉴스 정성태입니다.